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If anyone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Behold, the new has come. 우리는 오늘날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우리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쩌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놀랍고 신기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만일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기적을 도저히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어떤 의지에 어떤 노력이나 어떤 힘으로 내 자신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적이 있지만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내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옥 자식이 변하여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영육을 인생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질적인 변화요 완전한 변화이며 영원한 변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제기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하늘에 밀알이 되셨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부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면은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죽음 저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대표해서 여의도에서 열렸던 74 빌리그람 전도대회
2박 3일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마치고 귀가길에 기차를 탔는데 백발의 하얀 노인 할아버지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꼭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비록 어린 학생이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남녀생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쭙습니다. 할아버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허허허, 젊은이, 나 이제 올해 네 살이라네. 할아버지, 왜 네 살이에요? 내가 4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그 이전의 모든 삶은 무익하고 헛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알았다네. 나의 진정한 삶은 4년 전에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네. 그래서 나는 이제 4살이라네. 어린 나에게 이 할아버지의 고백은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없이 살아간 삶은 무익한 것이구나. 예수 없는 삶은 정말 이렇게 무가치한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내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만큼 크고 놀라운 신비한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꼭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중에 최대 가장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이후로는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